아이들은 같이 노는 걸 좋아하지만 고아원의 모든 아이들이 취향이 같은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친구들이 또 날 무시하네? 좋아, 나 혼자 놀 거야. 스테파니는 다른 애들이 그녀와 놀고 싶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않아요. 마이어 씨, 안녕하세요. 잘 놀고 있니? 무슨 일 없고? 스테파니, 널 찾고 있었어. 좋은 소식이 있거든. 한 가족이 널 입양하신대. 정말요? 너무 사랑스러운 소년에. 안녕. 나도 가족이 생긴다. 얘들아, 가서 놀아. 스테파니는 새로운 가족을 만날 거고. 마이어 씨, 그리울 거예요. 저희만의 인사 마지막으로 해요. 절대 안 잊을게요. 어서 가봐. 그치만 떠나기 싫은데. 어서 가렴, 아가. 착한 아이가 되거라. 집에 가자, 딸. 안녕. 아이들이 좋은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나에게 큰 행복은 없지. 우와, 이게 제 새 집이에요? 너무 예쁘다. 편안한 삶을 위한 모든 건 다 있어. 나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아. 와우. 누구지? 알 것 같은데. 너도 알걸, 아가? 모두가 아는 사람이야. 가! 억만장자의 가족 중엔 유명한 사람이 조상으로 있어요. 이제 내가 이 사람과 친척이라니. 돈에 인쇄된 사람이야. 너무 멋지다. 스테파니가 여기가 좋은가 봐. 너무 아름다운 여자분이시네? 나랑 닮았나? 우와, 휴지 대신 진짜 돈을 사용하네. 고아원에서 자란 스테파니는 부자로 사는 게 어색해요. 여기가 네 방이야. 널 위해 준비했어. 어, 내 눈! 아무것도 안 보여. 억만장자 부모님의 딸은 빛나는 방을 받을 가치가 있죠. 왜 그래? 마음에 안 들어? 스테파니, 어디 가니? 진정해, 아가. 눈이 멀 뻔했다니까요.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. 부모님한테서 도망치면 어떡하니? 집에 가자. 안녕. 잘 가. 어, 애들이란. 아가, 네 방을 다시 꾸며봤어. 이제 금은 없을 거야. 우와, 완벽해요.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방이 스테파니가 원하던 거죠. 좋아하네. 가방에 뭐가 있나 볼까? 스테파니가 고아원에서 중요한 것들만 가져왔어요. 우리 가족 사진. 너무 보고 싶다. 잘 지내고 계시겠지? 어, 찾았다. 내 스프레이 물감. 내 사인을 모든 곳에 그리는 거야. 이게 무슨 일이야? 강도가 침입해서 여기저기 흔적을 남긴 것 같아. 그래피티는 반달리즘이 아니라 예술이에요. 스테파니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죠. 어머, 엄마, 제발 화내지 마요. 걱정 마, 아가. 화 안 났으니까. 안 났어요? 정말요? 운 좋네, 나. 우리 꼬마 예술가님. 얘들아, 나왔어. 우리 거실이 왜 이래? 스테파니! 어, 이런. 아빠가 화나셨나 봐. 자기, 그냥 가구잖아. 진정해. 숨 쉬어. 모든 게 괜찮을 거야. 그림 좀 연습하고 싶었던 게 다예요. 그거 알아? 나도 해볼래. 핸드프린트 된 건 아주 비싸니까. 잘했어요, 엄마. 안 돼. 트름든 시대에 꽃병인데. 그림 그리는 거 진정된다. 마음에 들어. 다른 곳에도 그려보자. 어서. 스테파니, 같이 하자. 구독. 어, 이거 왜 이래? 침대가 불편하잖아. 잠을 못 자겠어. 화장실 갔다 온 다음 자야겠네. 어, 이런. 서둘러야겠어. 근데 화장실이 어디지? 이 문을 열어볼까? 어? 부모님이 소파에서 잠자시잖아. 서로의 팔에 기대자는 건 그들에게 제일 편한 자세죠. 조용히 하겠어. 깨시면 안 되니까. 근데 화장실은 도대체 어딘 거야? 아야! 더 에너지 있게! 거기, 너! 문 닫아! 죄송해요. 일부러 방해한 거 아니에요. 내 운을 써야 할 시간. 뭐지? 억만장자 가족의 집에선 정말 모든 걸 찾을 수 있어요. 팝콘 좀 먹을래? 아니, 괜찮아. 가야겠다. 이제 마지막 문이야. 스테파니, 이 바보. 깜빡하면 어떡해. 화장실 문에 사인이 있었네. 아, 다행이다. 어? 여기도 돈이 있네? 우와, 이거 금 샤워 커튼이야? 완전 부드럽다. 이게 바로 럭셔리 라이프지. 억만장자의 집에 있는 화장실은 다른 집보단 좀 특이하네요.
내 피부가 금으로 덮였어. 이런 물이면 뷰티 제품이 필요하지 않겠는데? 어? 좋은 생각났다. 모두가 이런 선물을 좋아할 거야. 내 시기가 조금 늦네. 어? 누가 선물을 보냈잖아. 편지도 있네. 우리 사랑스러운 스테파니가 보낸 거야. 너무 감동인걸? 뭘 보냈는지 보자. 이게 뭐야? 금색물? 이걸 어디다 쓸지 생각해봐야겠네. 내 입술이 또 텄잖아. 뭘 해야 할지 알겠다. 금보다 더 좋은 뷰티 제품은 없지. 어서 서둘러. 뭐 하는 거야? 스테파니, 듣고 있어? 하지만 스테파니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. 레이스에서 이겨야 하거든요. 그래, 레이스를 좋아하는구나. 아, 네가 또 뭘 좋아할지 알겠네. 아가, 엄마가 널 위해 선물을 가져왔어. 금바퀴네? 이제 경주가 더 재밌을 거야. 고마워요, 엄마. 가자! 이게 뭐야? 내가 우리 딸을 위해 엄청 멋진 선물을 준비했지. 누구 선물을 더 좋아하는지 두고 보자고. 그래, 행운을 빌어. 나 서프라이즈 너무 좋아요. 보면 안 된다. 우와, 차네. 아빠, 최고예요. 이제 나 운전할 수 있다. 내 선물이 장난감보다 더 멋지지? 참나, 아직 안 끝났어.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지. 잘 시간. 이게 뭐지? 스테파니, 아가? 어? 그리면 내 열정이야. 뿌시파 갖고 노는 거 너무 재밌어. 클릭 소리가 좋다니까. 안 돼, 망가졌네. 이제 클릭 못해. 아가, 무슨 일이야? 왜 우니? 내 푸시팝 망가졌어요. 울지마, 해결해줄게. 푸시팝 특급 배송해야겠다. 속상해 말고 새로운 푸시팝을 갖게 될 거야. 들어와요, 어서. 억만장자 가족은 딸을 행복하기 위해 뭐든 할 수 있죠. 이거 날 위한 거예요? 멋지다. 장난감 엄청 많네. 모든 게 다 내 거야. 배송 빨리 해줘서 고마워요. 여기 팁이요. 가도 돼요. 아가, 행복하니? 네, 이거 다 갖고 놀래요. 어? 꿀젤리네. 이거 달달해서 좋더라. 뭐 하는 거지? 못 보겠어. 아빠, 좀 먹을래요? 맛있네. 좋은 아이디어 생각났어. 억만장자 아빠는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죠. 내 꿀젤리는 특별해요. 재병에선 먹을 수 있는 금동전을 찾을 수 있죠. 어서 먹어봐요. 돈 가져요. 구매 감사해요. 간식 먹을 시간. 근데 튜브에 먹고 싶은 게 없어. 어? 이거 새로운 거다. 꿀젤리 먹어볼까? 맛있어. 완전 추천. 어, 안 돼. 스프레이 물감을 다 썼어. 더 이상 그림 못 그리겠네. 생일 축하해. 초 불고. 내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. 케이크 먹고 싶다. 아빠랑 내가 주는 선물이야. 어? 이게 뭐야? 새 기기? 고마워요. 안 좋아하네? 우리 어떡하지? 잠깐, 깜빡할 뻔했네. 아빠, 엄마 어디 갔어요? 금방 올 거야. 마이어 씨가 널 위한 선물을 보냈어. 안에 뭐가 들었을까? 어, 마이어 쌤 최고야. 제 스프레이 물감이잖아. 최고의 생일 선물이네.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. 엄청난 상금 받고 싶은데. 어, 이런, 졌어. 이 잔인한 게임을 누가 나한테 알려준 거야. 난 모든 걸 잃었어. 마이어 씨, 무슨 일이에요? 왜 울어요? 여기 이제 빚 때문에 문 닫게 생겼어. 걱정 마요, 제가 도울 방법을 아니까요. 스테파니, 여보세요. 아가, 왜 울어? 아빠, 도움이 필요해요. 금방 갈게. 좋았어, 기다릴게요. 아빠가 해결해줄 줄 알았다니까. 정말? 스테파니, 우리 고아원 살릴 수 있는 거야? 억만장자 가족은 좋은 일에 돈을 아끼지 않죠. 우리 스테파니에게 행복을 주셨으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에요. 자기, 진짜 후원해.
우리 고아원을 문 닫게 될 수 없지. 여러분이 많은 아이들을 도왔어요. 고맙습니다. 돈이 많으면 좋지만 이 억만장자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다면 더 좋죠. 봐줘서 고마워요.